6개월 넘은 것 같은데 청라 온 지? 6개월, 1년 다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오늘 종서랑 교진이랑 진짜 오랜만에 다 같이 스쿠터 타러 청라에 한번 왔습니다. 차도랑 타러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만났지? 그러게? 이런 우연이 있나? 한 1년 만에 탄 것 같아. 1년 넘은 것 같은데 다리 다치고? 네, 다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어. 맞아, 다치고 나서 청라에서 다치고 청라에서 다시 만나네. 신기하네. 추워가지고 안 탈라다가 그러니까. 날씨가 좋아가지고 간만에 차 세대 딱. 아 그래요? 아 진짜? 아 그래 야 가운데 들어.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? 신박하네. 괜찮아? 괜찮아. 저거 먹고 이제 타야지. 아 오랜만이다. 뭐 물어볼 거 있어? 네? 물어볼 거 있어? 헤일이에요. 너 하잖아. 아까 더블 돌리던데? 아니 근데 그 더블이 너무 어려워요. 그 뽀록이에요. 한 번은. 네? 그냥 테일 2분. 그냥 테일 2분. 나 해봐. 할 수 있어? 야! 유튜브 봤잖아. 유튜브 봤는데 그게 딱 잘 안 돼요. 독박으로. 해봐. 일단 기본적인 테일립은 할 수 있네. 네. 근데 저기 에어를 뛰면 못 한다. 네. 한 발만 계속 거치다가. 해봐. 그럼 더블 알려줄게. 해봐. 거의 안 된다니까? 펌핑을 너무 빨리해. 아, 펌핑 너무 빨리. 너무 미리 뛰어. 어디서 어디서 뛰나 하면 지금 네가 뛰는 위치는 여기야. 발이 최소한 여기쯤 와서 뛰어야 되는데 여기서 뛰어서 핸들링 하니까 높이 안 나오지. 발이 여기 코핑을 딱 지나갈 때 빵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여기서 빵 뛰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. 올라가는 거지.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. 응? 그래서 펌핑을 여기 코핑 끝에서 할 줄 알아야 돼. 그렇지. 어때? 몸이 어떻게 돼? 확 올라가지? 조금만 더 늦게 뛰면 돼. 베이직 에어를 니네 연습을 많이 해야 돼. 베이직 에어 연습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. 힘만 하려 그러면 힘들어. 그래서 코핑을 잘 보고 뛰어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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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기분이 뜰 때?
쉽게 뛰어지지 않아? 아저씨가 봐도 요번에 되게 잘 뛰었어. 점프를 되게 쉽게 힘안 들이고. 그런 느낌 들었어? 네. 이제 방법 알려줬으니까 어? 네. 보호장구 있으면 하고 타. 네. 요즘도 새로 시작하는 애들은 베이직 에어를 아직 잘 모르는구나. 그래요? 그냥 너무 미리 뛰고 막 테일인만 하려고 그래서 알려줬는데 확실히 좀 나아지긴 했어. 그래 그래 잘한다. 그자 돼야 원래는. 야 오랜만에 청 나와서 강습도 해주고. 야 아씨. 그게 아니야. 정말 너는 많이 타. 오늘 샀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일단. 여러 가지를 타봐야 돼. 그냥 너 타고 싶은 대로 타. 돌아다니라 그랬더니 가네 그냥. 어쨌든 뭐 오늘 샀으니까 뭐 적응 안 될 수도 있지 뭐. 감기가 더 심해지. 그러니까 근데 바람이 안 불어서 괜찮아. 습기가 엄청 차는데. 맞아. 오랜만에 청라에서 아우 좋네요 그냥. 미쳐가지고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